고수익을 빚기로 100억대 사기를 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은행 VIP 고객이라며 한국은행 총재와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는데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에게 모두 23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월 5%대의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수십억 원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 매월 26일자로 100% 이자를 준다고. 비공식적인 투자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00억 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49살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은행 VIP 고객이라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을 알고 있다며 투자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또 자신이 한국은행 총재와 가깝다고 속였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고졸학력을 유명대 졸업학력으로 뻥튀기했습니다. 또 이제 저를 믿으니까 나도 좀 해면 안 되니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건 저만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속이고. 11명에게서 26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 8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수한 학원에서 만난 학부모와 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쳤습니다. 가방과 화장품을 자주 선물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받아 챙긴 돈으로 고급 차를 사고 식당까지 인수하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8년 전 경기도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통영으로 내려온 뒤 수차례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톡스부터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 이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 신분증 사진하고 지금 현재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고수익을 빚기로 한 사기 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